오늘도 성경은 건 뉴스입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일독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 여와 없이도 성경 이야기 충분히 재미있게 할수 있습니다. 성경은 대충대충 공부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화주의, 요절주의, 권별주의를 극복하고 전체를 통으로 공부해야 할 요일한 책입니다. 먼저 오늘의 건 뉴스, 창세기 12장에서 14장에 통습 5가지 포인트입니다. 첫째, 성경은 한마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역사에 아브라함이 순종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셋째, 세계 최초 아브라함의 야습은 이후 기도원 야습의 교본이 됩니다. 넷째, 아브라함이 제사장 멜기세덱에 전쟁 해석에 동의합니다. 다섯째, 아브라함은 물질 처리 방식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소리내어 읽을 만한 유일한 책입니다. 여러분, 들도 저와 함께 역사순 1년 1독 통독 성경으로 오늘의 그뉴스 창세기 12장에서 14장을 함께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제러일 창세기 여러장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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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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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줄땅여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와의 호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록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들 동쪽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들리오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들을 볼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워낙 은데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아브라함 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하므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장세기 13장 아브라함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록과 함께 내계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내계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있는 곳이니라. 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리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갖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셀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십4장 당시 신할왕 아모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왕 그돌라오멜과고이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구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신압과 수보임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시딤골짜기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 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우에 길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금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담 아래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도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수보인 왕과 벨라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이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모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그 다섯 왕과 맞서지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천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무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무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담에 색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록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들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도망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 0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걸과 마무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오늘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1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순종하여 따라갔던 아브라함의 발걸음처럼 우리도 순종의 실천으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여히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도 세상 뉴스를 넘어 근뉴스 성경으로 행복하시고 그 뉴스 성경으로 승리하시는 멋진 하루 되십시오. 와우!